3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아, 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5점이 걸려있는 남자 단식 3세트. 지금 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강동국 선수가 나섰는데요. 특히 3세트에서는 SK렌트카 다이렉트임이 굉장히 승률이 높아요. 네. 아, 강동국 선수 오늘 초급의 포메이션 처음으로 풀어냅니다. 어떤 이제 강동구 선수가 저 최근 사실 연승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고 특히나 크라운에테 라운과의 또 대결에서도 3세트 4승을 했던 네. 강동구 선수는 붙어 있는 노란 공 쪽으로 원뱅 걸어치기. 아, 풀어냈습니다. 강동국 선수 뭐 앞선 이닝에서는 또 아쉬운 큐미스가 있었지만 다시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내공의 회전량을 완벽하게 살려주면서 정확한 쓰리 쿠션 득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주는 네, 기술은 무조건 첫 번째 공의 두께예요. 두꺼운 두께에서 당점과 이제 스피드의 조합이죠. 뒤돌리기. 네. 거침 없네요. 강동원 선수 이번 이닝도 득점 성공. 지금 강동원 선수 공격들이 자신감이 조금 엿보이는 득점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또 김재근 선수가 확실하게 좋은 플레이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 3세트 좀 쉽게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네. 보이는 상황이에요. 오늘 워낙 무서운 기세를 이어오고 있는 강동국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넣어치기까지. 지금 같은 배치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건 굉장히 강동원 선수 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넣어치기가 되는 이런 배치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날의 경기 운이 따라주는 강동원 선수의 모습인데 쉽게 쉽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점수 차가 5점 차로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옆돌리기로 이어졌네요. 자,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밀어줬는데 짧아지나요? 네. 득점 됐습니다. 4연속 득점. 강동원 선수가 힘을 탁 빼면서 내공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짧은 각, 정확한 5 쿠션 득점이 나왔죠. 단쿠션 쪽으로 내려오는 더블 쿠션이었죠. 좋습니다. 강동국 선수 이번에도 득점 성공. 저매 이닝 공타 이닝이 없네요. 노란 공을 빗겨내면서 정확한 쓰리 쿠션 라인으로 지금 같은 더블 쿠션 득점이 될때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감각이 살아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득점들인데 강동원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응원을 하다가 좀 쑥스러워하는 응원 뒷내 선수의 네, 모습이었는데 카메라를 갑자기 느낀 것 같죠? 와. 아, 대단합니다. 역시 강동국 선수네요. 더욱더 이제 김재근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횡단이었는데 마지막 딱 도착 지점이 노란 공으로 그대로 네. 네, 내려가는 정말 정확한 라인으로 득점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샷인가요? 아, 네, 여기서 원뱅크로 오, 오, 이번에는, 예. 네,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들어갔다면 정말 굉장히 또 결정적인 흐름이 될 뻔했는데요. 그렇죠. 어려운 공 풀어내고 다음 공이
쉬운 또 뱅크샷 형태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동원 선수가 조금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네. 10번도 공격이 되고 말았네요. 김재근 선수는 반드시 분위기를 한번 돌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재근 선수에게 사실 이 3세트 들어서 가장 좋은 또 찬스가 아닌가 싶은데 좋습니다. 네, 놓치지 않았죠. 득점 이뤄지면서 점수 2대 9. 우선 이렇게 출발이 딱 되는 배치들이 나와줘야 선수들이 또 몰입이 되고 경기가 더욱더 타이트해지죠. 득점은 확실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허공에 있는 하얀 공을 정확하게 3쿠션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대로 득점 성공. 김재근 선수도 연속 득점의 시동을 겁니다. 김재근 선수도 평상시에 사실 몰입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경기력이 잘 나오는 네. 또 그런 모습이 많은데 지금 뭐 표정의 변화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좀 끌림이 필요한 배치죠. 살짝 끌어줘야 되는데. 예. 아,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 살짝 자세가 좀 불편한 게 실수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원뱅크였는데 네. 적절하게 끌어주는 좋은 공략이 됐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추격을 이어나갑니다. 점수 4점 차. 가장 단거리로 얇은 두께 놀이죠. 오, 네, 이어주네요. 점점 하이런이 터집니다. 지금도 빗겨치기로는 공략하기가 좀 어려웠던 배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얇은 두께, 회전량을 또 맞춰내야 됐는데 정확한 3쿠션 득점이 됐네요. 자, 이제 찬스가 왔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자, 파란 공 처리가 완벽하게 네, 됐네요. 김재근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죠? 오늘 경기 크라운에테 라운에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주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네. 김재근 선수 때 우선 쫓아가는 점수가 기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승부인데, 김재근 선수가 연속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이번 뱅크샷 들어가게 되면 동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은 1점짜리 공략도 가능한데 뱅크샷. 아, 오. 맞춰내면서 9대 9. 동점을 만드는 김재근 선수네요. 김재훈 선수 자신감이 있었네요. 네. 지금 뱅크샷 시도가 자칫 좀 무모할 수도 있는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 여기에서 회심의 뱅크샷. 자, 백민주 선수가 아주 큰 소리로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사실 이 정도 경기력이 또 나와주니까 네. 응원하는 선수들도 지금 뭐 분위기가 완벽하게 고조가 되고 있고 이 8점 하이런은 오늘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고비를 맞이했는데요. 한번더 3뱅크. 이번에도
마크샷 성공입니다. 자, 이제는 11대9 역전까지 성공을 했네요. 아, 뱅크샷 3개. 지금도 정확한 두께 맞아야 득점이 되는 3뱅크 라인이었는데. 네. 아, 김재근 선수. 하얀 공 딱 반 정도의 정확한 두께가 꼈는데요. 네. 맞춰냈습니다. 아,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대단합니다. 김재근 선수가 왜 주장을 또 맡고 있는지 네, 확실하게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주장의 품격이죠. 자, 이번 이닝에서만 10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면서 단숨에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이번에 또 신중하게 갑니다. 배치 타이머. 아, 지금 더블 쿠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빗겨내는 대회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김재근 선수가 여기서 확답을 좀 내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대회전보다는 더블 쿠션이 다음 공 배치까지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잘 쳐냈네요. 네. 네. 아, 김재근 선수 또 한 번 고비를 넘습니다. 자, 과연 이 연속 득점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12연속 득점. 아, 내공이 득점 이외에 단쿠션에 너무 근접했죠. 네. 하얀 공 쪽으로 끌어내는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려다가 시간 체크 해줘야 돼요. 선택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에 짧아지고 있는데 자, 네, 아쉽게 득점이 되진 않았네요. 내면서 네, 힘을 안전히 빼주고 짧은가 잘 만들어냈죠. 네, 김재근 선수도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득점. 두 선수가 참 잘해주다가 지금이 이제 마지막 같은 사실 시점이 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실수가 바로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강동우 선수 투뱅크 됐어요. 뱅크샷 네. 성공. 자,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 점 차. 아, 경기가 또 이렇게 묘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강동우 선수에게 뭔가 좀 이런 배치에 대한 오늘 경기 운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승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어질지. 두 선수가 모두 몇 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정말 그렇죠.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강동훈 선수가 또 뱅크샷 네, 한번 노리고 있는데요. 파란 공 쪽으로 원뱅크를 걸어서 저 바로 맞추는 시도를 하려다가 저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됐습니다. 네, 레펀 선수가 조건희 선수에게 네, 우선 벤치 타임아웃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네요. 네. 워낙 지금 중요한 세트이기 때문에 흐름상 지금 가져가는 팀이 오늘
네.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다 알고 있는 표정이죠. 강동원 선수 여기서 헐크샷으로 자 끌어주는 뒤돌리기. 자 시도했고 마지막 득점이 됐네요. 네. 대단합니다. 역시 강동원 선수 진짜 승부사네요. 13대 13. 다시 동점으로 승부를 뒤집으려 합니다. 끝내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샷으로 네, 이 어려운 공을 또 풀어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양 팀이 모두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네요. 휘어지면서 만들어진 득점이 뭐 완벽했고요. 아, 이번에 옆돌리기 성공이 되면 바로 마무리까지 가능하죠. 아, 그리고 성공입니다. 강동준 선수. 아, 지금까지 3세트에서 정말 크라운네트에서 무적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더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오늘 SK 렌터카 선수들도 집중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양 팀의 선수들이 다 그런 모습인데 네. 3세트를 빼앗기는 팀이 정말 좀 타격이 큰 세트 스코어가 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오, 여기서 두께, 네, 두께 미스가 났어요. 네. 바로 마무리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한 변수일 수 있는데요. 네, 원뱅크죠. 네, 네, 김재근 마무리됐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3세트 너무나도 중요한 이 승부처에서 역시 주장의 명예를 걸고 팀 승리를 책임집니다. 아, 이렇게 크라운에테가 또다시 반전에 시동을 거는데요. 아, 정말 팀리그는 이런 또 네, 재미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네. 김재근 선수 마지막 이 원뱅크 네. 완벽하게 또 처리해주면서 정말 나머지 세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또 오늘 경기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3세트 정말 무적의 모습을 보였던 강동궁 선수를 김재근 선수가 제압을 하면서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2대 1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갑니다.